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이 시간은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어제가 김치의 날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요즘 전 세계에서 김치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게다가 또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김치를 가장 잘 담그는 김치 명인 대한민국 김치협회 이하연 회장님 모시고 김장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야, 아유,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언제든지 와야죠. 아유, 이렇게 네. 김치 홍보하는 곳이라면 또 이렇게 항상 또 예. 심지어는 또 오늘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또 맛좀 보라고 또 김치를 또 이렇게 예. 아, 이거 면이 담근 김치 한번 맛보세요. 명인 김치라 이게 아, 네. 선생님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먹방도 많이 네.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먹방하면 또 유민상. 예. 예. 또 제가 또 김치를 또 여러 군데서 먹어 봤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감히 예. 네. 살짝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도 한번 먹어 보려고. 예. 아이고 이거 여러분도 또 죄송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추출이들 난리 났네요. 예. 명인 김치구나. 네. 명인 김치야. 일단 짜지 않죠. 네. 김치 짜면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어서 짜지 않고 많이 좀 이렇게 하루 소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100g, 200g 좀 많이 드시라고 짜지 않게 담가요. 사실 김치가 발효 음식이고 다 좋긴 한데 좀 짠 게 조금 원래 살짝 안점인데 예. 그거 좀 주의시고 해가지고 예, 염도 안 짜도 돼요. 어. 냉장고가 있어서요. 김치 냉장고 있으니까 요즘에 예. 아, 옛날처럼 그 굳짜게 안 해도 된다. 예, 아. 지금 또 문자로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또 예. 아 이건 이분은 들으신 분이네. 9089님이 아 소리가 아 김치 나도 줘요라고 지금 예. 듣기만 해도 난리나죠 한국 사람들은. 자 이게 회장님이 올해 그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수출하는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 자연현상이라고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이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막 네. 정크푸드 첨가물 많이 들어간 음식. 제이네요. 이런 거에 예. 많이 지쳐 있는데 생체식이고 자연식이거든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유기산, 어.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치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이고 많이 찾게 될 것 같고 세계적인 네.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미 지금도 어느 정도 세계적인 음식이지만 더. 네, 네. 더욱더. 예. 그럼요. 그리고 회장님이 김치 홍보를 위해서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간다. 네. 오유 뭐 많이 다니셨나 봐요. 오락하면 다 가요. 스케줄만 맞으면 다 가는데. 근래 뭐 갔다 오신 데 기억이 남으신지. 근래 갔다 온 데 중에 제가 네. 이제 오래된 거는 아무래도 네. 기억력이 그래서 지난달에 간데. 많이 다니시니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네. 네. 오, 지난달에 런던. 영국에? 네. 와. 런던에 가서 김치 축제 하고 왔잖아요. 런던에서 김치 축제가 있었어요? 네. 그 뉴몰든에서 이번에 찰스 구강 가시는데 네. 거기 가서 하고 그 후속타로 찰스 국왕한테 김치를 제가 담가서 인편으로 보냈잖아요. 와 그러면 와 선생님 거의 블랙핑크랑 거의 동급 그러면 이제 예 제가 김치계 블랙핑크입니다. 예. 아유 아 그럼요 우리 김치가 그럼 예 그럼요 예 아유 그런 좋은 행사 있으면 그 먹는 연예인은 한 명 안 필요했었나 예, 다음에 예. 민상 씨 같이 가요 혹시나 예, 예. 그런 거 할 때 저한테는 여러 개 안 오니까 예 혹시나 이제 제가 또 아, 먹는 사람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 예 같이 가서 예 네. 항상 저는 어디서나 이렇게 제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회장님이 네. 평상시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치만 같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네. 이게 무슨. 김치는요, 배타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그 배추 이파리 안에 다 끌어 안아요. 속을 끌어 안고. 예. 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김치만 같아라 하는 게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 싸우고 이러지 말라고. 내 속에서 다 같이 이렇게 버무려지고 어우러져라. 예. 아. 그래서.
이 김치 어 이거 죄송한데 제가 어디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좋은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네 그러세요. 네네. 김치같이 살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예. 너무 좋은. 예. 예, 다 음식이고. 속에 품고 다 같이 함께 버무려지는 사회를 살고 세상을 살아라. 그럼요. 어, 정말 좋다. 네. 이게 회장님에게 요게 김치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치가 애인이 돼버렸어요. 김치가 애인이다. 네. 어느새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한 37년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시사철 김치를 늘 담가서 손님상에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담그고 많이 먹어보고 많이 접하고 사계절 다 다른 김치로 하다 보니까 예. 김치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자식 같기도 하고 예. 애인 같기도 하고 해서 이 김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라디오 DJ를 하다 보니까 네. DJ가 애인이 아니 라디오가 애인이 죄송합니다. 이상한 별명. 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를 까맞추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애인 하세요. 네. 선생님 김치에 이렇게 열정 쏟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김치로 이렇게 네. 직업으로 온 게 만 20년 됐어요. 와, 직업만 한 것도 그러니까 20년. 김치 업으로 한 게. 오. 그리고 이제 식당 하면서 네.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담근 거 빼고 네. 결혼해서 한 거 따지면 40년 넘었죠. 야. 예. 네. 선생님, 아니 그러면은 5살 때부터 담그신 건가요? 지금 나이가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아이, 네. 무슨 말씀이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건데. 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장사는 뭐 하셨어요? 나 그것도 궁금하네. 저 장사요. 네. 그 길거리에서 식당. 만두 장사. 아.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했어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 그 만두도 너무 맛있겠는데. 네, 제 만두 또 알았습니다. 아 이게. 네. 아 다음에 그럼 만두 명인들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때 만두 한번 또 들고 나와주세요. 네.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네. 여기저기 김장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더라고 확실히. 네, 그럼요. 네, 우리 출출이 애청자 분들이 김장 관련 그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회장님도 지금 김장 이제 뭐 늘 담그시는 거죠? 저는 거의? 매일매일이 김장이죠. 아. 기본이 100포기고요. 아이쿠. 3, 400포기는 저희는 이제 김치 공장이 크지가 않아요. 예. 예, 작게 하는데도. 작게 하는데. 직원 대여섯 명 데리고 작게 하는데도 3, 400포기 네. 그 정도 하는데. 와. 많이 하는 데는 뭐 어마어마하죠. 와. 그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예, 매일매일. 그러면은 저희 아까 오프닝에서 김장했는데 맛이 없다고 라면 스프 넣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구공철 하나님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혹시 여러 가지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예. 말씀이십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김치는 자연식이고 생채식이에요. 그리고 세계 5대 건강식품인데 거기에 예. 김치를 예.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아. 경우에 저는 설탕도 못 넣게요. 오, 설탕도? 예, 저 안 넣어요 저는. 그것도 오. 안 넣는 게 이유가 배추가 김장철 배추가 6프릭스예요. 네. 배추도 달고 무도 옛날에는 배 대신 무를 먹었잖아요. 과일이 필요하니까. 달달하게. 네. 배 달죠. 찹쌀죽 들어가면 당화작용하죠. 고추도 단맛이 있고 마늘도 단맛이 있고 새우젓도 단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에 따라서 침출수가 우러나오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맛을 만들어줘요. 발효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장 막 달게 먹고 첨가물 넣어서 먹고 뭐 네. 전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라면 스프는 네. 더더욱. 라면 스프가 김치 네, 들어간 것은 좀. 라면 스프는 라면에 넣고 끓이기. 예, 네. 약속해요.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장 잘하는 비법 첫 번째 어떤 건가요? 일단 따단. 네. 네, 일단 절이는 간이 맞아야 돼요. 아. 절이 배추 한 포기 절일 때 네. 소금이 몇 그램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소금 자루까지 갖다 놓고 바가지로 네. 퍼서 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떤 때는 짜게 절이고 네. 근데 전해에 짜면 그 다음에 싱거워요. 아 너무 저번에 짰더라 하면서. 네. 아.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김장 맛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아. 절일 때 배추 한 포기에 300g 잡으세요. 그러면 한 포기에 300 소금 네, 그러면 300g. 작은 그 커피잔 네? 종이컵 그렇죠. 그걸로 두 컵. 어 네. 일반적인 종이컵. 네 일반적인 커피 거. 마시는 네. 거. 어, 그거로 믹스 커피 마시는 종이컵. 그죠 그죠. 예. 네네. 그걸로 두 컵. 두 컵. 두 컵이 그게 한 포기에 한 포기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깎아서 해요.
깎아서 수북이 말고. 아 수북이 네. 말고 옆으로 봤을 때. 네. 아, 가만 있어봐. 그럼 이게 그걸로 절이는데 네. 물은 한 포기에 2리터 정도 필요하고요. 네. 300g을 절반은 물에 타고. 네. 아, 그러니까 한 컵은 물에 타고 한 네? 컵은 사이사이에 뿌려주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한 12시간 정도 절이면 다 어. 절여져 있을 거예요. 아.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한 번씩 뒤집어주고. 네, 아, 위에 좀 눌러주고. 거기가 손이 많이 가는 거야. 그게. 네, 그래서 절임 배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절임 복지 배추를 많이 쓰죠, 아예. 네. 그러면 예전에는 그 배추에다가 직접 손 뿌렸는데 물을 만들어서 요즘 직접 담그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절반은 네. 담그고 절반 물에도 담그면서 사이사이에 소금을 좀 뿌려주는 뿌려면서? 게 줄기 부분이 잘 절여져요. 그냥 물에 담가놓는 네. 거는 그렇게 잘 안 된다. 가운데 줄기가 잘 안 절여지거든요. 아, 예. 아 기억났다. 예.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촥! 삭! 촥! 어, 네. 촥.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 그거. 그래서 딱 이렇게 줄기 부분을 딱 잘라봐서 잘라지면 안 절여진 거예요. 쉬어져야 돼요. 이렇게 낭창낭창하니. 아 그렇지. 예. 이게 얘가 힘이 없어야 예. 절여진 거다. 네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김장김치 근데 오래 두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절일 때 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옛날에 김치 냉장고에 있었기 전에. 시절. 예. 옛날에도 땅 파고 밑에 묻던 시절에. 예, 그때는 짜야 오래 보관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외국 음식 짜듯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김치 냉장고만 있으면. 1.7% 정도거든요. 옛날에 2.5, 3%였어요. 뭐가요? 소금 염도가. 아 염도가. 예, 염도가. 근데 아. 지금은 많이 줄어서 슴슴하게 담아서 냉장고 오. 보관해놓고 오. 양을 좀 많이 드세요. 워낙 좋은 음식이니까. 어, 네. 좀 덜 짜게 하고 예. 김치 냉장고 다 있으니까 이제 예. 거기다 보관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된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수시는 분들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벌써 김장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면은요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 김치 주제가가 있어요. 또 이게 우리 정황태 선배, 그 개그맨 선배십니다. 독도도 불렀던 예. 예. 정황태의 김치 주제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진수 성찬 산의 진미 난류옥해도 김치 없으면 왠지 허전해. Look at us, baby.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김치를 가장 잘 담그는 김치 명인 이하연 회장님 모시고 김장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우리 또 광고 나가고 노래 나가는 동안 얘기를 나눠서 선생님 지금 제 가게에 어디 뭐 하고 계시냐 중간에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위치가 다 이제 역삼하고 이제 H백화점 이런 데 다 이제 가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기 듣고 갑자기 또 달라 보이더라고 선생님. 또 갑자기 또 한 단계 더. 예. 네, 종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어휴 네. 이게 뭐 굵직한 데서 딱딱 이제 하고 계시는 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네. 예. 한정식을 또 이렇게. 먹방 한번 합시다. 예. 이렇게 여러분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분들이 또 실시간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용식 이분이 보내신 문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김치 주제가 완곡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니 귀에 착착 감깁니다. 예. 아, 네. 노용식 예, 선생님.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고 이렇게 말씀이 조곤조곤 하신 게 네. 무슨 선생님 뭐 하셨거나 뭐 이런 느낌이세요? 이제 김치 가르치러 많이 다니니까 아. 어느새 저도 선생님이 됐어요. 아, 워낙 강연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예. 하셔가지고. 오늘도 하고 왔어요. 한식진흥원. 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 아유, 바쁘신 분을 뭐 엄청 바쁘신 분을 모신. 아유. 이렇게. 난 민상 씨 꼭 보고 싶었거든요. 야. 제가 개콘에 완전히 왕팬이었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아니 네. 둘이 밥 한번 먹고 싶다니까. 아 정말요? 네. 어디 저기 역삼정 가서 이렇게 한번 네. 예. 한번 먹어요. 아싸 나한테다 네. 자. 네. 자 그리고 또 문자가 이선희님이 지난주에 김장을 했는데 이게 좀 짜게 됐어요. 배추가 많이 절여져서 그런데 이거 심폐소생술 같은 방법 없을까요? 이러는데요. 있어요. 오. 많이 절여진 걸 설탕 부분이야. 예, 예, 요즘 이제 김치를 이미 담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시냐면 네. 그 국물을 네네. 이렇게 딸고요. 거기에다가 다시마 국물이나 이런 거 육수 끓여서 네. 끓여서 식힌 거를 좀 타서 다시 부어요. 그리고 네. 김치 사이사이에 무를 손바닥만하게 썰어서 무 예, 네. 사이사이에 넣으세요. 그러면 무가 염도를 흡수를 해요. 어, 다시마 무를. 국물은 그럼 왜? 아니 이제 많이 짜게 됐을 때는 아, 조금 짜기면 무만 넣어도 되고 돼요. 네. 오, 조금만 덜 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면 진짜 무만 좀 사이사이 무만 사이사이 하고 배도 좀 사이사이 이렇게 썰어 넣고 하면 오, 더 좋고 예, 예. 오, 더 좋고 오, 꿀팁이네요. 네. 오, 좋습니다. 심폐소생 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짜게 만들었을 때는 중간에 예, 뭐 다시마 우리 물까지 넣든가 예, 아니면 무 이렇게 넣어서 염도를 빨아먹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꿀팁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 잘하는 비법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장 잘하는 비법은 어떤 건가요? 네. 뭡니까? 두 번째 김장 잘하는 일단은 비법. 잘 절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배합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임 배추가 10kg일 때 양념이 네. 한 5kg 정도 돼요. 어. 예. 그러면 딱 적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임 배추가 10kg일 때 무가 1.5kg. 고춧가루는 한 500g에서 600g 사이 이런 정도로 찹쌀죽 들어가고 그러셨죠. 그다음에 그 고춧가루가 이제 수분이 다 빠져 있잖아요. 말라 있잖아요. 네네. 얘를 수분을 줘야 촉촉하거든요. 그때 육수가 필요한 건데 아. 육수에 너무 많은 거 넣지 말고 깔끔하게 끓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황태 육수를 쓸 거면 황태만 끓이고 네. 멸치 육수를 쓸 거면 멸치만 끓이고 아하. 다시마 정도만 추가해서 하고 네. 거기다 멸치, 황태, 뭐 새우, 네네. 뭐 부어대가리 뭐 다 그렇게 넣지 말고 예, 예, 예. 선생님 네. 그런 방법하고 그럼 또 김치 뭐 비법 뭐 숙성이나 네. 온도, 그다음에 것들은. 이제 네. 다 담그고 났을 때 네네. 보관 온도가 있어요. 1차 숙성을 해야 돼요. 네. 그게 15도씨에서 36시간 정도. 15도씨에서 36시간.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 한나절 정도 밖에서 1차. 네. 밖이라고 해서 네. 그냥 이제. 옥상 위 뭐. 길바닥. 예, 그렇게 하지는 말고 네. 그냥 뒷베란다에 왜 바람 아. 통하면서. 아. 예. 썰렁한데. 햇빛 안 드는데. 아, 햇빛 안 드는데. 예, 그런데. 근데 오. 이제. 이 온돌방 이런데 그 네. 난방이 되는 데다 놓으면 안 돼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예, 김치만 버려요. 그렇죠. 그건 큰일 났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네. 하루 한나절 정도 아니면 길면 이틀 이 정도 1차 숙성하면 그게 유산균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산균의 먹이들이 이제 네.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저온으로 들어가는데 4도에서 8도씨예요. 이번엔 4도에서 8도. 네. 요거는 이제 김치냉장고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 김치냉장고가 더 얼는 김치냉장고도 있더라고요. 김치가. 옛날에 저 그랬어요. 예,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 옛날에는 기술이 좀 안 좋을 때. 되게 한 뭐 20년 전에. 예. 네. 아, 요즘은 잘 안 그러겠죠. 얼지 않는 온도. 네. 4도. 3, 4도 그 정도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온도예요. 이게 이제 장독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저 어렸을 때 이제 묵고 그랬던 게 같은 원리로 그런 거죠? 예, 네, 제가 네. 실험을 해봤거든요. 온도가 같나? 그렇게 된 거예요? 예, 4도더라고요. 항아리 위에 동치미 해서 거기다 온도계를 놨어요, 겨울에. 오. 그랬더니 그게 4도인 거예요. 너무 선조들의 지혜가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온도를 보고서 냉장고를 그대로 만드는 걸 개발한 거 같아요. 김치가 맛있게 숙성하는 온도. 야. 온도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제 김치냉장고에 그냥 넣으니까 이제 걱정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예, 네, 있어요. 바로 냉장고에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숙성 모드를 눌러 주셔야 돼요. 숙성 모드. 예, 네, 그다음에 보관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아, 자동으로 자기가 숙성이 됐다 싶으면 넘어가나요? 예. 네. 예, 네,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냉장고. 요즘 최신 걸 안 사 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연식 정도 되면 네. 그 방법보다는 그 실온에서 네, 그게 더 믿음직스러워. 그게 더 맛있어요. 저는 아, 그게 더 맛있는 것 같다. 예, 예. 정성 들이면 확실히. 예. 근데 바로 보관 모드로 가면 김치가 네. 쓰고 맛이 없어요. 아하. 그 유산균이 생성되기 전에 저온으로 들어가면 절대 잘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김치는 온도, 또 보관이 엄청 중요하고 보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1차 발효를 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김치냉장고로 집에서 보통 그런 공간이 없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숙성 모드로 딱 들어가자마자 네네네. 무조건 숙성 모드 걸치고 보관해라. 그냥 다짜고짜 보관 모드 눌러버리면 안 돼요. 네, 쓰고 맛이 없어요. 쓰고 맛이 없다. 큰일 난다. 양념을 안 받아들여요. 배추가. 네. 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김장 재료에 대해 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배추는 어떤 거를 골라야 이게 좋은 건지. 배추 김치는 배추가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떤 배추가 딱 하나 이렇게 반 갈라서 하나 떠와서 입에서 딱 아삭아삭하고 달짝지근하고 배추 향이 딱 올라오는 거. 알 크고 이렇게 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거보다 한 3kg에서 3.5kg 그 정도 적당한. 이거는 쉽진 않겠네. 이거는 좀 봐야겠네. 저같이 뭐 저같이 모르는 아니 요즘 김장철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아, 근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크다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아요. 아, 직접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욕심 부릴 뻔했습니다. 큰 거 무조건 큰 거. 넓은 거. 유민상처럼 크면 안 돼요. 그렇죠. 유민상 같은 배추는 안 되고 중간 정도 크기 되는 애들로 통통한 애들로. 네. 그리고 또 젓갈도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재료인데. 특히 이제 요즘 멸치 액젓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멸치 액젓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100% 원액을 고르는 게 좋아요. 100% 김치 멸치액젓 원액. 예. 근데 거기에 약간 뭐 뭐도 타고 물도 타고 뭐 조미료도 타고 뭐 캐러멜 색소도 타고 한계들이 시중에 있어요. 아, 이미 다 거의 다 돼 있는 거. 예. 그거는 별로예요. 맛이. 아, 오히려 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원액을 해야 김치가 크게 많은 양념을 안 해도 맛있어요. 아, 원액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발품 파는 거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 거는 그거를 찾아댕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요즘 검색하면 그죠 다 있죠. 100% 원액이라고 해썹 시설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거 또 식약청에서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하니까 그렇죠. 정부 기관에서 인정받으면 믿어도 돼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겠죠. 이것 때문에 뭐 어디 저 바닷가라도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요즘 인터넷으로 다 돼요. 네. 그리고 김치를 만들 때 단맛 낸다고 효소나 즙 같은 걸 넣는 분들이 계신다. 요거는 또 어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남의 제사 흉보지 말고 김치 흉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김치 흉보지 마라.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첨가물을 넣지 말려고 그래. 즙. 효소나 즙 이것도 첨가물로 봐요. 첨가물로 봐요. 설탕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넣지 말고 시간이 맛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무, 배추,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 기본 양념에 찹쌀죽이라든가 육수 이렇게 좀 넣고 부재료들이 이제 김장철에는 반드시 쪽파하고 미나리하고 가시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배 하나 정도 두면 그 정도면 족하다. 족하지. 너무 많은 걸 넣어서 김치 맛이 이상해져요. 하긴 좀 이렇게 과하게 욕심 부려서 이것저것 들어가면 이게 뭔 맛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에 충실하라. 아, 기본기지. 네. 저도 뭐 계속 맛집 돌아다닌 지 뭐 한 8년 이상 되고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지만 딱 맞는 말씀이신 게 음식은 대부분의 모든 음식은 역시 시간에 과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숙성이나 끓이는 시간이나 뜸들이고 뭐 이게 다 진짜 거의 5할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기본에 충실한 것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맛집이라는 것들 기준에 보면 호불호 없는 중간 맛을 내는 집이 그게 뭐야 되게 맛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호불호라는 게 이게 중간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정말 맛있다는 집 가보면 대부분 맛이 베이직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들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하고 그렇죠, 그렇죠. 제철 재료 쓰고 그렇지요. 역시 명인이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장 잘하는 비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따당. 네, 이번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네.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에요.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되지. 아, 그 얘기가 같은 얘기 결국. 네, 같은 얘기예요. 얘기. 뭔가를 자꾸 뭘 넣으려고 해서. 방송에서도 그래요. 뭐 비법 없어요? 비법 없어요? 맞아요.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봐요. 여기도 비법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치는 기본 주재료. 그다음에 부재료 넣고 양념, 고명,
해서 적절하게 네. 간 맞으면 맛있어요. 간이 맞으면 맛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네. 너무 짜도 맛이 없고 싱거워도 네. 맛이 없거든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가 이제 뭐 콘텐츠 촬영 때문에 네. 그 팔자에 없는 그 김장을 담근 게 생겼는데 네. 다 절여져 있고 속만 넣으면 된다라고 에이 뭐 어렵겠어 그러는데 한 100포기인가 준비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게 맞는 거죠? 에이,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예. 한 가정에서 그럴 거면 많은 거죠. 저 혼자 하라 그러던데. 죽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갈게요. 가서 에이. 도와드릴게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콘텐츠라 이게 에이. 저한테 시키는 거라 에이. 이거 그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팁 같은 거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팁 있어요. 널려서 넣고 올려서 벌려서 넣고 여기 네, 그런데 대부분이 초보자들은 이파리 부분에 많이 바르거든요. 그때 이렇게. 근데 배추 절인 배추 상태에서 줄기는 싱겁고 이파리는 짜요. 그럼 양념은 어디다 발라야 돼요? 그럼 이파리 이파리는 바르지 마세요. 아예 안 발라도 돼요. 아, 이파리가 돼요. 많이 묻으니까. 짜니까. 안 바르고 줄기 네. 부분에만 이렇게 제껴가면서 네. 바르고 제끼고 바르고 아하. 이렇게 하고요. 어. 이파리는 그냥 해도 나중에 배추에서 물이 또 나와요. 네. 김치 담그면 김치에서 물 나오죠. 물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파리가 잠겨요. 오. 그러면 이 줄기나 이파리나 같이 간이 맞아져요. 아. 근데 초보자들은 이파리에 바르고 줄기는 하얗게 있어요. 어, 잘 안 묻으니까. 맛이 없어요. 아. 줄기는 싱겁고 이파리는 짜고 맞아, 이파리, 더 짜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이파리는 더럽게 짜요. 네, 대부분 바르지 마세요. 아예 아. 안 말려도 돼요. 안 발라도 그게 그냥 거기 가서 맞는다 알아서. 예, 나중에 아. 국물이 익어가면서 물이 나오면서 잠기니까 줄기하고 이파리하고 간이 맞아요. 그러면 진짜 꿀팁이다. 이거 제가 가서 할 때 네. 줄기만 바른 다음에 아 여기 왜 안 바르세요? 그러면 모르는 것들아 조용히 해. 명인 선생님이 알려줬어. 딱 하면서 그냥 네. 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잘 왔네요. 네. 네. 진짜 다행입니다. 예, 네. 백폭이 난 죽었다. 자 이제 우리 출출이들이 지금 네. 문자로 또 실시간으로 막 계속 뭐 궁금한 걸 이거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또 간단하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님이 우리 시댁은 김장김치에 고등어를 넣어요. 아 생선 넣는 집이 좀 있죠.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그광경에 놀랐는데 먹어보니까 은근 맛있더라고요. 이거 왜 맛있어지는 거죠? 하고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무슨 그 배볼 볼록 나오는 그 그거 뭐야? 볼락. 볼락 김치. 그런 것까지 네. 먹어봤거든요.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네. 충무 쪽에 가면 볼락 넣고요. 뭐 부산이나 목포는 갈치를 많이 넣어요. 맞다. 갈치 김치. 예, 갈치를. 여기 고등어를 넣네요. 고등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생선 좋아하는 생선을 아하. 넣는데 이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네. 더 맛을 풍부하게 해요. 그래서 김장철에 굴이나 네. 생새우 네. 이런 거 넣잖아요. 요즘 전복도 들어가고 네. 이 배추도 돈 좋아하더라고요. 네. 좀 고급스러운 생선 넣으면 더 고급진 맛이 나오더라고요. 와, 배추가 돈을 좋아해요. 네. 해보니까 그래요. 전복 들어가도 맛있고요. 아. 제가 이번에 찰수 국왕한테 김치 보냈잖아요.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갔나요? 전복. 아. 그러니까 한 포기에 두 마리를 예. 마늘이 냄새나니까 네. 익혀서 같이 네. 갈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저도 집에서 만약에 욕심난다 그러면 전복 넣는 김치 만들면은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 네. 저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전복 좀 사서 이렇게 전복 김치 담가도 되겠네. 예, 그럼요. 그거는 통에 이렇게 작게 따로 담아 가지고. 겨운의 양식인데 야. 반 양식인데 그거 김치만 맛있어도 오. 뭐 다른 거 뭐 많이 하지 말고 네. 김치 하나 맛있게 담가놓고 건강 챙기세요. 야, 요쪽에다 전복 김치 만들어놓으면 기가 막히겠네. 네. 그래서 요 비슷한 질문이 또 연결이 왔습니다. 미에로님께서 김장할 때 생새우를 꼭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요라고. 그 생새우가 김장철에 딱 나와요. 아하. 예, 네, 근데 새우젓도 그렇죠. 들어가죠. 네. 같은 맥락인데 생새우가 들어가면 건데. 새우젓을 많이 넣으면 짜잖아요. 네. 근데 생새우는 짜지 않고 달고 맛있어요. 맞아요. 김치를 더 시원하고 고급지게 해주죠. 그 고등어 아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네. 이게 지난주에 네. 8kg 한 박스에 40만 원까지 가서 엄청 비쌌어요. 생새우가요? 예. 그러다가 지난주 어제 그제 네. 가니까 15만 원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네. 근데 언제 또 더 떨어진 줄 아세요? 김장철 끝날 무렵에 11월 말, 12월 초 네. 그때 가면 한 4, 5만 원대도 사요. 아 이게 좀 수요가 떨어지니까 조금 떨어지나 보구나. 그렇죠. 저는 그때 사요.
근데 그때 그렇죠. 김장을 그때 담그면 아니 이제 그때 냉동을 이제 막 몇십 한 50박스 100박스를 해놓는 거예요. 아 그래놓고 이제 어차피 네, 1년 내내 쓰시니까. 냉동 시켜놓고 1년 아, 내내 쓰고 그럼 혹시나 저도 또 사야 돼요. 아, 혹시나 뭐 그렇게 해서 또 담글 일 있으신 분들이나 쓸 일 네.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팁이 제가 그 방법을 한번 물로 헹군 다음에 네. 한번 김치 담글 양만큼 한 300g 그 정도씩 네. 이렇게 소분해서 네. 냉동시켜놨다가 김치 한번 담글 때마다 꺼내서 쓰면 아주 김치가 품격이 있습니다. 야, 이거 김치에 뭔가를 자꾸 이제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걸 넣어야지. 거기다 막 설탕 넣고 뭐 뭔 청 넣고 효소 넣고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마라. 예. 자, 그리고 우리 또 이번에는 권소영님. 찹쌀풀이 없는데 대체용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넣어야 하나요? 그런데 전 찹쌀풀 들어가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김장 잘 안 해먹었고. 이게 당화작용을 해요. 아밀라제라는 당화효소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아. 설탕을 넣지 말고 오히려 네. 이게 천연의 단맛으로 네. 이게 발효를 도와주거든요. 없을 때는 지금 이분 없을 때는 흰밥 조금 갈아 넣으세요. 마늘 생각할 때. 아. 그냥 밥 한 공기 갈아 넣고 하세요. 아, 밥 한 공기 갈아 넣으면 대체용이니까. 10kg 할 때. 10kg 한 공기 정도. 예, 네, 절임 맥주 10kg 할 때 한 공기 정도. 10kg 많은 생강 갈 때 같이 갈으면. 네. 같이 갈아서 그냥 던져 넣으면 된다.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5050님이 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시원하게 김장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젓갈은 싫어하는데 김치는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이 젓갈 이게 향을 비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비건 김치거든요. 이름은 비건 김치예요. 아, 네, 요즘 그렇게 많이 담가요. 어허. 갈수록 비건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런데 이제 사찰 김치는 오신채도 안 들어가요. 오신채가 뭐예요? 마늘, 파, 아. 네, 뭐 부추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북한 쪽 김치는 네. 이제 젓갈이 조금 들어가거나 거긴 적게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소금 간을 하는데 이때 소금이 맛있어야 돼요. 저는 토판염을 써요. 토판염이요? 뭔 염이에요? 그러니까 갯벌에서 그 갯벌을 다져서 만든 그러니까 뭐 장판이나 이런 거 깔지 않고 예. 소금이 체렴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서 팝니까? 네, 팔아요. 오케이, 좋은 거 알았다. 네. 그 토판염이 영인들이 쓰는 게 있구나. 토판염. 굉장히 김치가 맛있어요. 토판염 같은 게 젓갈 안 쓸 때 소금을 맛있는 걸로 써야 돼요. 그렇지. 네. 재료들이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 네, 맞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유진님이 절에서 김치를 먹은 적이 있는데 홍시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 먹는 순간에 이게 진짜 김치야? 하면서 너무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과일을 활용한 김치 만드는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네. 홍시 넣은 김치도 있어요. 사찰 김치가. 홍시가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단맛 내는 거를 이거? 네. 아. 배 주로 저는 배를 많이 쓰고요. 예. 감홍시도 가끔 쓰기는 해요. 근데 배를 저는 이렇게 더 선호하는 편이고 단감을 채썰어 넣어도 돼요. 단감을 채썰어 넣어도 되고. 네. 아, 이게 주로 이제 딱 그 시즌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달달한 애들을 넣어서. 그렇죠. 네네네. 요런 홍시, 배 요런 거 괜찮다. 네. 네. 설탕보다는 요런 것들이 낫다. 아 좋습니다. 어우 지금부터 우리 출출이들이 보내온 김장. 요걸 다 읽었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질문들 쭉 봤는데 아 이게 아주 꿀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배고픈 라디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 여기 출출이들이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정말로 이 라디오 이 저녁 퇴근길에 같이 영원한 소울메이트로 함께 가는 거예요. 출출할 땐 배고픈 레디요. 헐.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김치 명인 이하연 회장님 모시고 김장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너무 꿀팁들이 많아가지고 또 문자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서기섭 우리 출출이가 와 오늘 꿀팁 진짜 많이 얻어갑니다 이렇게 보내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유진님은 장거리 운전하면서 김장하는 법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정엄마한테 김치 받아 먹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한번 김치를 담궈서 먹어봐야겠어요 라고 오늘 아주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김장 앞두신 분들은 꿀팁 들으신 거예요. 김장하신 분들은
빵 어쩔 수 없지. 내년에 또 김장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것도 그러네. 예. 네. 아. 그리고 김장김치 네. 다 드시고 또 김장하세요. 아. 왜냐하면 겨울철 배추가 5월까지 네. 나와요. 5월, 6월 초까지. 그때까지 겨울철 배추예요? 네, 겨울철 배추가 달아요. 아. 보관해 놓거든요. 그렇지. 예. 예. 우리는 이제 저기 뭐야 핵가족화가 돼갖고 가족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담그다 보니까 예. 반복적으로 담그는지 몰랐는데. 민상시대금 많이 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때문에 네. 엄마가 저 때문에 담그죠. 기본이 네. 100포기는 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너무 실속있는 정보 많이 알려서 감사하고요. 예.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김치협회 이하연 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예, 노라조형님들은 없는 노래가 없죠. 노라조의 김치 듣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에러.